쇼하자고 한거 미키였어. 어떻게든 그 사람이랑 붙고 싶었어. 연기하는 척 하면서라도 붙고 싶었어. 박도경이랑 오영이랑 사귀었단 것도 쇼킹하지만 네가 박도경 좋아한다는 게더 쇼킹하다. 언제부터 좋아한 건데? 그걸 언제부터라고 어떻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왜 울어요? 누가 때렸어요? 어떻게든 그냥 살아요. 피투성이라도 그냥 살아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혼자 산다고 광고해요? 저놈 잔돈이 있었어. 먹는 거 이쁜데. 괜찮다고 먹는 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똑같이 했어도 좋아했을까?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좋아한 거야. 처음부터. 1급수에 사는 물고기와 3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서로 만날 일이 없다. 1급수였던 이쁜 오해영은 1급수의 남자들을 만났고 3급수였던 나는 3급수의 남자를 만났다. 결혼을 하기로 했던 태진 씨는 내가 만난 남자 중에 3급수가 아니었던 유일한 남자. 우리 결혼하지 말자. 네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어. 결국 그도 자기 급수의 여자를 찾아갔던 걸까? 박도경이 사랑했던 여자가 오혜영이었다는 걸 안 순간 그도 1급수라는 걸 알았다. 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 다신 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발로 채일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네가 언제까지 막아놓을 건데? 내가 덮칠까봐 겁나니? 옆집 남자 좋아하니까 좋은 거 하나 있네.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어진다는 거. 매일 술에 취해 뻗기 전까진 집에 들어오기 싫었는데. 나 생각해서 일찍 좀 다녀주라.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다. 나 심심하다 진짜.